엄마 전화.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장모님. 엄청 괜찮으세요? 내가 괜찮고 말고가 문제야? 아무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. 양기사하고 정말 결혼이라도 하겠단 거야? 그 사람 정식으로 제 옆자리에 앉히고 싶어요. 그럼 희재는? 제가 결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, 장모님. 왜 달라지는 게 없어? 딸 없는 사이가 새마누라 얻는 데는데 옛날 그 장모 따위 뭐 안중에나 있겠어? 30년 가까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자네는 양기사하고 절대 끝낼 생각이 없다 이 말이지? 네, 죄송합니다. 시자한테는 제가 직접 설명할 테니 당분간만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. 희재 생각하는 척 하지 마라. 희재를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. 집안에 망치가 들어도 단단히 들은 거야.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?